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포인트 안 보여요? 네네네. 어, 알겠습니다. 제가. 네, 포인트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어떤 포인트 안 보... 뭐, 포인트 안 보여요? 뭐, 스윗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포인트 안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계속 퍼포먼스가 되게 막 동작도 많고 빠르게 춤추고 그랬잖아요. 네네. 어, 포인트 안무만큼은 스윗한 느낌을 표현하는 거긴 해요. 아, 네. 그건 약간 누구나 따라올 수도 있는? 어, 네, 맞습니다. 노래도 어떻게 보면 중독성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춤도 뭔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동작. 그리고 음악 혹시 가능하면 음악 맞춰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무인데요. 네. 네. 어, 의미는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 뭔가 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의미를 가라보다는 이쪽 갔다 이쪽 갔다 공주가. 아, 의미가 의미보다는 그 이제 그 싸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그 안에도 어쨌든 스윗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운 동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머릿속에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거 팬 여러분들과 뭐 챌린지도 또 유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제 다섯 번째 곡.